자, 49번, 109페이지에 4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 자, 1826년에 이 튀네네 고립국 이론이죠. 이 튀네네 고립국 이론은 이 최초의 농업 입지 이론인데, 이 튀네네 고립국 이론에서의 여섯 가지 형태의 이 동심원 지대 모형, 이 동심원 지대 모형을 응용을 했죠. 자, 이것을 응용을 해서 도시, 토지, 공간에 적용을 해서 나타나는 게 우린 1900, 거의 100년 정도 지났죠? 1925년에 나타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입니다. 버제스는 이 미국 시카고 대학의 도시사회학자로서 미국의 이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이론을 전개시킵니다. 자, 49번의 1번, 20세기 초반 미국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맞고,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입장. 자,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우리는 생태학적인 우리가 입장에서 접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 3번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우리는 도시의 핵심으로부터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 이 거주지가 분화되는 형상을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인 뭐죠? 우리는 친입을 해서 기존 원주민과 경쟁해서 다른 지역으로 바뀌는 천이, 친입,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맞고, 4번 튀넨의 고립국 이론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문에 응용한 게 아니죠. 틀린 점은 4번. 이 이론에 따르면은 점이지대, 자 도시의 핵심인 중심 업무지구, 여기 핵심인데 이 핵심에서 벗어나서 퇴폐 슬럼지구를 형성하는 점이지대가 두 번째 동심원 상에 있어요. 세 번째 동심원 상이 공장 근로자들이 거주하는 저소득 주택 지역. 네 번째는 중상층 이상이 거주하는 고소득 주택 지역. 다섯 번째는 교외에 통근자들이 거주하는 통근자 지역, 위성도시죠. 도시 핵심으로부터 우리는 다섯 개의 축으로 동심원상으로 도시가 분화되면서 외연적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뭐죠? 버제스입니다. 4번 정답이고요. 5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공간 구조론은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인 호이트가 주장했고, 자,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들 주요 교통노선 동그라미, 이게 포인트죠. 교통노선을 따라 쇠기형 지대 모형으로 확대 배치된다. 그래서 이 버제스의 이 동심원 이론, 이 원을 변형한 모형으로서 1939년에 나타났죠. 이 미국의 142개 도시의 상세한 주택 임대 자료를 수집 분석한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이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자, 선형 이론인데, 동질적인 토지용은 도심에서 시작이 돼서 이 교통망을 따라서 우리는 확장이 되는데, 그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이 되는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 선형. 선은 부채꼴 선자죠. 선은 부채꼴 선자고, 형은 모양 형자죠. 이것을 우리는 쇠기형이다. 쇠기형, 웨지라고 하죠. 쇠기 형태의
우리는 부채꼴 모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 되겠고, 자, 고소득층에 있어서 주택, 높은 주택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이 주택 지불 능력이 이 도시 주거 공간을 결정하는 관건이라고 주장한 학자가 바로 호이트입니다. 1번 정답. 51번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심원의 사례면 중심지와 가까울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아지죠. 반대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지대는 낮아지고 인구 밀도로 낮아지고 도심의 접근성도 낮아지고 범죄도 적어지고 질병도 적어지고 빈곤도 적어지는 형상이 나타나죠. 1번 정답, 1번 틀린 질문이고, 2번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교통축의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번 정답. 다 핵심 이론에서는 다 핵의 발생 이론이죠. 자, 이 동심원 이론을 보완한 거죠. 자, 이 동심원 이론을 우리가 보완해서 나타난 1945년에 나타난 이 해리스와 울만의 다 핵심 이론이죠. 이때 다 핵심의 우리는 요인, 발생 요인으로서 네 가지가 있죠. 어떤 활동에는 특수한 시설이 요구함으로써 다액이 성립되고, 그리고 우리는 도심에서는 지대가 높기 때문에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없는 업종은 도시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다핵이 성립되죠.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그리고 동종, 같은 업종의 활동인데 동종 활동에서는 이 상호, 집합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직접 지향성을 추구하고 서로 다른 업종의 활동, 이종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는 같은 이해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같은 도시 내에 입지하기가 어렵다. 입지적인 비양립성을 띄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 활동 간에 있어서는 유사 활동 간에선 집적입니다. 분산이 아니라 집적 지향성.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3번 틀렸고, 도시 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과 소득의 증가 둘 다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주거지는 도시 외곽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고, 잡화점, 세탁소는 산재성 점포, 백화점, 귀금속점은 배후지 중심부에 입지해야 유리한 집심성 점포입니다. 집재성 점포가 아니라 집심성 점포. 틀렸죠. 자, 52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심원 이론에 나면 여러분 도심 부도심이 나오면 안 돼. 핵심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린 지만 선형 이론에 의하면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입지하는 경향 맞죠? 동심원설에 의하면은 점유지대, 이 점유지대는 고소득 주거지역보다 이 도심에 더 가깝게 입지하죠. 맞는 지문.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이산되는 중심지들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한 이론이죠. 자, 53번 문제. 관로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 자, 기억 보시면은 두 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두 도시의 분기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레일리의 소매 인력의 법칙 중령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니은 도시 내부 기능 지역이 친입 경쟁 천이 과정에 거쳐 중심 업무 지구 점유 지대 주거 지역 등으로 우리가 분화되고 있죠. 거주지가 이 동심원 이론입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가 교통망 동그라미 교통망이 나면 호이트의 선형 이론 교통망을 따라 확장되어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하고 교통축의 접근성이 직가에 영향을 주며 우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이산적인 중심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면서 전체적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은 다 핵심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기본적 개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이론을 묻는 거죠.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묻는 건데, 자, 이 데이비드 리카도죠. 데이비드 리카도. 자, 이 데이비드 리카도의 차의 지대설이죠. 자, 리카도의 차의 지대설인데, 이 지대 리카도는 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옥한 토지양, 영국에서의 농업용 토지에서서의 비옥한 토지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 비옥한 토지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우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입니다. 자, 그리고 경작되고 있는 토지 가운데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를 한계지죠. 자, 토지의 비옥도가 가장 높은 토지를 우등지인데, 이 우등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에서 토지의 비옥도가 낮은 토지를 열등지인데, 열등지 중에 열등지를 최열등지다. 그래서 이 최열등지를 한계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최열등지의 한계지는 이 경작되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이 경작되고 있는 토지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가장 낮은 토지다. 가장 낮은 토지를 말하죠. 그래서 이 최열등지를 기준으로 이보다 더 높은 비옥도를 가진 우등지에 대한 생산성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되겠죠. 이 생산성의 차액이 바로 지대로 지불된다는 의미에서 차액 지대입니다. 자, 어떤 토지의 지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구성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면 또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지대는 리카도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어진 결과다. 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리카도죠. 자, 고전학파는 1776년에서 1870년에 이 시대인데,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학자가 리카도입니다. 자, 이 리카도는 한계지에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를 하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죠. 자, 1번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대한 설명이죠. 57번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칼, 마르크스의 절대 지배사. 마르크스는 토지의 비옥도의 차이에 따르는 생산력의 차이와는 무관합니다.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토지가 사유화가 되기 때문에 이 토지 이 소유 자체, 이 토지 이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우리가 요인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토지 소유 자체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계지 밖에 있는 토지라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바로 마르크스입니다. 그래서 5번, 57번의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 내용이죠. 자, 59번. 다음은 지대 및 직가이론에 관한 기술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지대이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비용이 아니냐의 논쟁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고전학파는 토지를 자본과 구별하여 고찰하죠. 자, 토지 자본 노동인데 이것을 우리는 구별하여 고찰한다.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으로서 사용하더라도 소모가 되지 않지만 이 자본은 인간에 의해서 생산된 기계나 기구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용함에 따라 소모가 되기 때문에 구별하여 고찰하죠. 그래서 이 토지, 자본, 노동을 투입을 해서 발생한 총 생산에서 뭐를 뺀다? 이 자본, 노동에 대한 대가, 자본에 대한 대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이 잉여가 이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지대다. 지대는 잉여의 성격을 가지면서 불로 소득으로 간주를 하죠. 그래서 고전학파는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해주고 지대는 불로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분배에 중점을 두고 있다. 2번 정답. 토지와 자본을 구별합니다. 구별하지 않았으면 하니까 틀렸고. 자, 신고전학파는 19세기 후반에 나오죠. 1890년대 후반에서 1929년에 이 시기인데 이때는 토지, 자본, 노동인데 토지, 자본을 우리는 구별하지 안 했다. 토지도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생산요소, 자본도 생산요소, 노동도 생산요소다. 그래서 토지를 이용한 대가, 토지 서비스된 가격이 지대인데 이 지대는 이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제공한 대가다.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대는 이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이죠.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이다.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비용으로 우리는 보는 거죠. 요소 비용으로 파악한다. 자, 3번 맞고 4번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은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합니다. 자,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의하면은 곡물 수요의 증가가 재배 면적을 확대하게 되며 이 경우 비옥도와 위치에 있어서 열등지와 우등지가 발생하게 되는 바 이 한계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보다 생산력이 높은 토지, 우둥지에 대한 대가를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니카도죠. 그래서 니카도는 이 토지에서 세, 이 비옥도의 차이, 이 비옥도의 차이가 다리 면적당 수확량 생산성의 차이를 가지고 이러한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오죠. 자, 니카도는 비옥도가 동일하면 생산성도 동일하고 지대로 동일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니카도는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지대의 실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왜냐? 위치 문제를 뭐 하기 때문에 경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60번.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니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 양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으로 보았습니다.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져서 하락한다. 하락의 동그라미죠. 자, 튜넨의 이론이죠. 자, 튜넨의 입지 교차 지대설. 위치 지대설이죠. 자, 이 니카도는 위치 문제를 경시를 했기 때문에 위치를 첨가한 거죠. 그래서 지대는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진다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해서 현대적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한 학자가 바로 튜넨. 3번. 2번 지문 맞죠? 자, 이런 형태죠. 자, 중심지인 시장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지대는 점점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죠. 지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곡선의 한계, 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역선형 함수가 되죠. 그래서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서 지대는 하락하고 수송비는 증가합니다. 2번 맞고 3번.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를 발생시키는 원인, 또 맞는 지문이죠. 자, 입찰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용은 최고 동그라미, 가장 높은 최고의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의 토지는 할당됩니다. 자, 이 입지교차지대설, 이 입지교차지대설을 도시 공간에 적용해서 확장 발전시킨 이론을 윌리엄 알론소의 입찰 지대설을 말하죠. 자, 그리고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니카도는 고전학파니까 지대는 뭐죠? 불로소득, 생산비가 아닌 불로소득, 잉여의 성격을 가진 불로소득을 간주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62번 문제로 갑니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기회비용이 아니라 무슨 성격? 기회비용이 아니라 잉여의 성격으로 파악을 함으로써 불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1번 정답. 2번 니카도는 토지가 제한되고 수학 체감의 법칙이 작용되며 토지의 비옥도나 위치상의 편의가 다를 것을 전제로 차액 지대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샬은 단기에서는 시장에서의 수요의 힘이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에는 생산비, 공급 측면의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전학파는 생산비 가치설, 즉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생산비 가치설의 이론적 바탕을 두고 소득 분배 중점을 두고 있고
신고전학파에 쓴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한 개 생산물의 가치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두 가지 산업이 있는 단핵 도시 모형이죠. 자, 이런 형태죠. 여기 A, M, D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가장 높은 이 AMD를 연결한 이 선이 입찰 지대 곡선이죠. 자, 1번 맞고 2번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은 도심에는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 외곽인 그외 지역의 토지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집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맞고 교통 운송 기술의 진보로 AP가 자, 이 AB가 뭘로 바뀌었다? A 다시 뭘로? B로 바뀌었다. 이걸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A 다시 B. A 다시 B로 바뀌면은 요 거리에서 뭐다? 요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집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뭐다? 하락할 것이다. 이게 3번 설명. 4번 이 모형으로 뭘 한다? 도심에는 지대가 비싸니까 주택이 집가가 산 외곽으로 이주해 나가는 직주 분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고 입찰지대 곡선 개념은 틀렸죠. 5번 입찰지대 곡선은 뭐죠? 도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 곡선을 연결한 곡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알론소의 입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이론입니다. 운송비는 도심지로부터 멀어져서 증가의 동그라미. 재화의 평균 생산 비용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죠. 지대는 기업주의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정상 이윤과 투입되는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입니다. 잉여에 해당하고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가 아니라 가장 높은 최대의 금액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것을 얘기했죠. 최고 또는 최대, 최소가 아닙니다. 3번 정답.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입지 경쟁이 치열하면서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가는 비쌉니다.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 한계 지점을 지나면 농지 임지거든요. 이것을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67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지대 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니카도는 위치의 차이가 아니라 뭐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 위치 차이가 아니라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우리는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 지대설을 설명합니다. 1번 정답.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단지 토지를 소유한다는 그 자체론에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차액 지대설을 주장합니다. 애덤 스미스는 고전학파의 학자인데 이 지대 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생산비 가치설에 두고 있다. 생산비 가치설은 공급 측면의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생산비가 재화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이론. 자, 튜네는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 이 중심지로부터의 거리 관계로 우리는 지대의 차이를 설명하는 입지교차 지대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지대가 0인 상태, 제로. 0, 지대의 거리인 한계지인데 이 점을 지나서는 지대가 마이너스로 가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죠. 여기까지만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지 내에서 농업용 토지가 중심지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전략되는 수송비가 지대로 지불해야 된다는 이론을 전개시킨 학자가 누구? 튀네. 수송비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 그래서 수송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헤이그는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했죠. 자, 튀넨의 이론을 일반화해서 나온 헤이그의 우리는 마찰 비용 이론이죠. 자, 시장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경우에 우리는 토지 소유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이 지대다. 그래서 이 교통비의 전략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자, 이때 우리는 교통수단이 양호하면은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고 지대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마찰 비용으로서 우리는 지대와 교통비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수송비가 교통비입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질문. 68번 적절하지 못한 것. 고전학파는 농산물, 생산물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토지를 자본, 노동과 구별하여 고찰합니다. 1번 맞고, 신고전학파는 토지는 생산 요소의 일종으로 보았고 지대 상승이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맞는 질문. 니카도의 차액 지대에서는 이 비옥도의 차이를 중시했으나 위치 문제는 경시했습니다. 자, 취내는 비옥도의 차이보다는 위치를 중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A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하면 한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른 수송비 전략이 적으니까 지대도 이렇게 낮아요. 그럼 B 농업용 토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 한계지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이 거리에 따른 수송비가 많이 전략돼서 지대는 이렇게 높아요. 그래서 이 한계지로부터 A, B 두 농업용 토지의 한계지로부터의 거리의 차이, 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튀내는 뭐의 차이? 거리의 차이에 따르는 수송비 차이가 뭐를 가져온다?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 자, 니카도의 차액 지대에서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한계지에서 지대가 발생하죠. 바뀌었네요. 5번 정답. 69번 틀린 것. 니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결과이지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1번 맞고. 2번.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는 그 자체로 인해서 발생하며 따라서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지대가 발생합니다. 취넨의 입지교차 지대론에 의하면 생산물 가격은 한계 토지, 한계지 생산비와 수송비에 결정되므로 지대는 요 한계 토지, 한계지 내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취내는 뭐죠? 지대는 취내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빼고 또 뭐를 뺀다? 수송비를 뺀 것을 말하죠. 자,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낮은 지대를 지불할 용이 가장 낮은 아이죠. 입찰은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는 할당 배분되어 이루어집니다. 자, 4번 정답.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마찰 비용은 지대와 수송비 합이며 수송비 전략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70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은 해리스 울만의 다액 이론에서는 상호 편히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활동들은 집합하죠. 직접 지향성을 추구합니다. 1번 맞고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 이렇게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지대 부분을 연결한 뭐다? 포락선이라고. 포락선. 2번 개념 맞습니다. 3번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서는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 비용으로 보죠. 니카도의 차액질에서는 지대의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르는 농작물의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을 합니다. 마샬은 일시적 동그라미, 일시적으로 토지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가 아니라 뭐죠? 준지대. 알프레드 마샬의 준지대. 준지대는 단기에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위치가 고정된 토지 이외에, 자, 위치가 고정된 토지 이외에, 토지 이외에 고정된 토지 이외에 고정된 생산 요소인 기계나 기구 등 고정된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가 바로 뭐다? 준지대. 그래서 단기에 성립하고 장기에 가면은 장기에는 성립하지 않죠. 왜냐? 기계 기구는 장기에 생산 설비 확장 축소가 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에는 중지대가 고정되지 않고 변해요. 그래서 장기에는 중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지대에 관련된 개념 잘 놔두시고 올해 시험에 지대이론 한 문제 나오는데 학자들의 견해가 중요해요. 학자들의 견해. 작년에는 마샬이 주일자를 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해두시고 자 잠시 쉬고 124페이지로 가겠습니다.